안녕하세요. 명쾌한 채 원장입니다. 오늘은 간암으로 진단받은 경우에 어떤 치료를 선택할 수 있는지 의학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간암의 몇 가지 표준 치료법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할지는 결정하는 임상적인 분류 시스템이 있는데요. 보통은 BCLC, 바르셀로나 클리닉 리버 캔서 분류를 따르곤 합니다. BCLC 분류는 간암 환자의 예후를 예측하고 각 단계에 따라 적절한 치료 옵션을 선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시스템은 간 기능 상태, 종양의 크기와 수, 그리고 전신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환자분께 최적의 치료 전략을 제시하는 기준으로 쓰곤 합니다. 이 분류는 전 세계적으로 간암 치료에서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특히 간 이식이나 절제술과 같은 근치적인 치료가 가능한 단계인지 아니면 전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행성 단계의 환자인지를 구분하는 데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BCLC 분류는 간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스테이지 0, A, B, C, D 다섯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에 따라 다른 치료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간암 환자분들과 보호자께서 질병의 악화 단계를 알고 의학적인 판단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면 병원의 주치의와 상담하실 때에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저는 0단계, A, B, C, D 단계별로 간암의 표준 치료법의 부작용이나 후유증을 겪고 계신 많은 간암 환자분들을 치료해 왔는데 BCLC 분류를 설명드리면서 각각의 단계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과 제가 만나 뵈었던 환자분들에 대한 소회를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스테이지 0 단계입니다. Very early stage, 한국말로는 간암 극초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양이 한 개밖에 없고 크기가 2cm 이하인 경우 차일드 퍼 A 단계로서 간 기능이 비교적 좋고 특별한 증상이 없으며 일상적인 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경우에 스테이지 0 단계로 판단합니다. 0 단계에서는 보통 절제술로 완치를 시도합니다. 아예 초기 단계에서 간이식을 추천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간이식은 최후의 보루로 남겨놓고 병변을 절제하는 방식을 추천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간은 S1에서 S8 영역으로 나뉩니다. 간 영역에 혈액을 공급하는 큰 혈관의 분포에 따라 간의 영역을 나눈 것인데요. 수술할 때 이 영역을 기준으로 절제하기도 합니다. 만약 특정 영역에 딱 한 개의 암 덩어리만 존재한다면 수술적 요법으로 그 영역만 잘 잘라내는 것으로 근본 치료가 가능할 것입니다. 저는 간암 초기에 절제술을 받으신 환자분들도 많이 치료하곤 했습니다. 간암 초기라서 수술하면 깨끗하게 낫는다고 하길래 그래도 안심하고 절제 수술을 받으셨는데 수술 자체는 잘 되었다고 하면서도 수술 후에 컨디션이 떨어지고 복수와 흉수가 차고 염증이 생겨서 퇴원을 못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환자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런 케이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다른 영상에서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외과 수술은 항상 부작용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수술에 필수적인 각종 약물에 대한 알러지를 사전에 체크하고 치료하는 것으로 최악의 사태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간암 진단을 받은 단계에서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하시고 수술 후에 후유증으로 고생하시고 나서야 명쾌한 채 원장 유튜브 채널을 보시고서 알러지 치료를 시작하시는 분도 많았습니다. 일단 간암 초기 환자분들, 특히나 절제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국소 부위에 암 덩어리가 딱 한 개이고 나머지 간이 정말 다 정상이라면 절제 수술로 깔끔하게 완치될 것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게도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간암 진단을 받으셨을 때 간 경화를 동반하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일단 간암의 원인의 70%가 B형 간염 바이러스입니다. 상식적으로 B형 간염 바이러스가 간암의 어떤 부분에만 딱 모여서 살고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암 덩어리는 딱 한 개라서 절제를 했는데 이미 B형 간염 바이러스가 간 전체를 숙주 삼아서 퍼져 있는데 다른 부분에 또 암이 생기지 않을 거란 보장이 있나요? 이런 경우는 재발의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절제를 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있어서 초기부터 아예 간이식 수술을 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외에도 간에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암으로 절제하면 남아있는 간의 기능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니 자가 면역성이든 대사성이든 간 경화가 더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만약에 간을 30% 절제했다고 하면 나머지 간이 70%가 남아있네? 간은 기능이 30%만 남아도 일상생활에 아무 지장이 없다던데 이 정도는 괜찮겠네 생각하시면 큰일입니다. 수술이 잘 되었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나머지 간에 절대로 간 경화가 진행되거나 악화되지 않도록 생활관리와 식단관리를 철저히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 간암이 다시 재발하는 경우에는 절제술을 두 번 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궁색해집니다. 그러니 수술 잘 됐다고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로 단계에서 조금 진전된 스테이지 A 단계입니다. 영어로는 early stage, 이 정도만 해도 역시 초기로 분류합니다. 종양 덩어리가 한 개이거나 또는 최대 3개까지도 초기로 보는데요. 각 결절의 크기가 3 내지 4cm 이하인 경우입니다. 간 기능은 차일드 퍼 A 단계에서 B 단계 정도로 간 기능은 약간 떨어져 있으며 전진 상태는 정상으로 증상이 없으며 일상생활에 전혀 이상이 없는 단계입니다.
절제술을 할 수 있다고 분류하기도 하는데 이 단계에서는 간암의 위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세 개 정도의 작은 암덩어리가 간에 이곳저곳에 퍼져 있는 경우라면 절제술이 어려울 테고요. 이 단계에서는 고주파 소작술을 이용합니다. 고주파로 열을 발생시켜 암세포를 태워서 죽이는 방식입니다. 초음파 영상을 보면서 피부를 통해 특수 전극이 부착된 바늘을 종양 안에 삽입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암 병변이 초음파로 확인이 잘 되는 위치, 간의 바깥쪽에 암이 발생을 했을 때 고주파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의 중심부나 간의 중요한 구조물들, 혈관이나 담관 등에 암세포가 가까이 붙어 있다거나 횡경막이나 폐, 다른 장기와 가까운 장기에 암세포가 위치한다면 고주파 시술을 하는데 위험이 따릅니다. 실제로 저희 환자분 중에서 암덩어리가 딱 한 개밖에 없는데 고주파를 하면 좋겠는데 횡경막에 가까운 간의 돈 부위에 있어서 고주파는 위험해서 못하고 어쩔 수 없이 화학색전술을 선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병원의 주치의께서 고주파로 해보자 말씀하셨다면 간암의 초기이고 간암의 위치도 시술하기가 좋은 위치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고주파 시술은 국소마취로 진행하고 수술보다 환자의 통증이 적어 다음날 퇴원이 가능하며 1회 치료만으로 암은 완전하게 괴사 가능하기 때문에 걱정했는데 간암 별거 아니네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작용도 적은 편입니다. 치료한 부위에서 출혈이 있거나 감염, 농양이 형성될 수도 있고 병변 위치에 따라서 담낭염이나 장천공이 생길 수 있거나 혈관 손상으로 동맥류 형성과 간의 경색이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작용은 매우 드물고 이렇게 악화될 가능성은 2% 이내로 발생한다는데 하필 저희 명치한 한의원에는 이런 분들만 골라서 오시고 있거든요. 그 다음으로 스테이지 B 단계입니다. 다발성 종양이 국소적으로 진행된 단계지만 혈관 침범이나 원격 전이가 없는 단계입니다. 간 기능 차일드 퍼 A 단계에서 B 단계인 경우 전진 상태는 정상으로서 특별한 증상을 못 느끼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고주파 시술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보통 혈관으로 항암제를 주입하는 정동맥 화학색전술을 택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간의 여러 부위에 산발적으로 많은 암덩이가 퍼져 있다면 이 방법을 택할 수가 없습니다. 간암의 위치가 혈관을 통하여 충분히 항암제를 투여해서 제거할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암제를 투여했을 때 전진적인 상태나 간의 기능이 충분히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색전술을 하고 나면 물론 간암이 죽지만 당연히 간암 주변의 정상 간세포도 죽습니다. 그리고 시술 후에 일시적으로 전신적인 피로나 몸살, 염증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간 기능이 확 저하되기도 합니다. 항암제를 맞은 것도 아니고 항암제가 국소적으로 간에만 주입되게 색전술을 한 것인데도 항암 후유증 같은 전신의 증상이 생기거나 혹은 색전술 이후로 오히려 간 기능이 영구히 저하되어 회복되지 않는 케이스의 환자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수술도 고주파도 색전술도 항암요법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시거든요. 색전술에 부작용이 생긴다면 색전에 자주 사용되는 항암제에 대한 알러지 또 리피돌에 대한 알러지를 치료하고 또한 간경화 간암의 중기 말기에 해당되는 식이요법과 간암치료 프로토콜을 적용해서 치료하게 됩니다. 이 단계를 넘어서면 BCLC 분류 C단계로 넘어갑니다. 간암이 혈관을 침범했다거나 또는 원격 전이가 일어난 경우입니다. 간 기능은 차일드퍼 A에서 B단계이고 전진 상태는 ECOG 1에서 2단계로서 가벼운 증상을 느끼거나 일을 할 수는 있지만 일상적인 활동에 약간의 제한을 느끼고 온종일 활동하기는 어려운 컨디션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결국 전신항암요법을 사용합니다. 면역항암제와 표적체조제를 사용하며 1, 2단계의 라인 치료로 나뉍니다. 1단계 라인에서는 보통 소라페닙과 렘바티닙을 사용합니다. 최근에는 아테조리즘압과 베바시즘압의 병용치료가 허가를 받아서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간암의 전신항암치료 부작용으로 내원하셨던 분들의 항암제 알러지 치료는 주로 소라페닙이나 렘바티닙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아테졸리즘압과 베바시즘압의 치료를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테졸리즘압과 베바시즘압의 경우는 부작용이 난다고 하면 그 증세가 더 크고 심각합니다. 한번 항암을 하고 나서 엄청 힘들었는데 겨우 몸을 추스리고 나서 두 번째 항암하시고 나서 바로 간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며 더 이상 항암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수술도 안 되고 바로 스테이지 D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항암만 믿고 계셨는데 많이 해보지도 못하고 한 번 두 번 만에 바로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보라는 말을 들으면 바로 눈앞이 캄캄해질 상황입니다. 표준 치료는 아예 시도하기 어려운 단계가 돼버립니다. 이렇게 제가 도움을 드렸던 분들이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 간보전 때로는 심보전까지 겸해서 너무 안 좋은 상태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간암 식단과 명치한 알러지 치료를 통해서 컨디션이 서서히 나아지는 분들은 정말로 저승문 찍고 유턴해서 살 길을 찾게 되신 경우도 있었죠. 그러나 저도 장담을 하지 못하고요. 좋게 말해도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은 손쓸 틈도 없고 초진 상담 받으시고 몇 번도 못 나오시다가 그냥 소식이 끊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다 단계별로 부작용의 위험들은 있지만서도 이 단계에서 오시면은 제가 아주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테이지 D 단계입니다. 말기죠. 간 기능 차일드퍼 C 단계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전신 상태 ECOG 3에서 4단계로서
침대에 누워 계시거나 의자에 앉아 계신 시간이 많거나 혹은 입원해서 아예 퇴원을 못 하시는 경우입니다. 일상활동의 50% 이상은 불가능하거나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어 전적으로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제가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명쾌한 한의원이 입원실이 없다 보니 이런 분들이 누워서 케어받기도 어려우시고요. 솔직히 이런 정도의 증상에서는 한의원에서의 조치가 불가능합니다.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기도 한데요. 의료법상으로 제가 완화치료를 통한 증상관리에 필수적인 약물들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께서는 일단 퇴원을 하시고 스스로 걸어오시든 휠체어를 타시든 거동을 할 수 있으셔야 치료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간이식에 대한 이야기는 뺐습니다. 제가 간이식에 대한 부분은 몇 번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간이식의 부작용과 부작용에 대처하는 명쾌한 알러지 치료에 대해서는 기존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간암 환자분들 잘 호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